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다정한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예, 오늘은요, 며리치 있잖아요. 까리고추 넣고 먹고요. 내가 계란 간장 조림 해놨걸랑요. 그거 하고, 소고기 미역국 하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이정님 어서 오세요. 메리치부터 볶아. 네, 나인블리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좀 늦었어요. 예, 오늘 이거 메리치부터. 멸치하고 까리고추하고 섞어가지고 이거 까리고추 볶음 할 거거든요. 이거 하고 이제 계란 장조림하고 이제 그 미역국이요. 예, 소고기 미역국하고. 예, 지금 시작했어요. 예, 아이고, 예, 다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내일도 방송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할게. 이렇게만 하고 있어. 내가 무슨 간장하고 예, 까리고추 이거. 이게 숨이 죽으면은 이게 얼마 안될 거예요, 아마. 예. 보기에는 좀 많아 보여도 숨이 죽으면은 이게 얼마 안 돼요. 아, 앞머리 안 잘랐어요. 예. 간장 좀 넣었어요. 예. 금방 돼. 간장도 좀 넣고. 네, 아유, 추파추스님 어서 오세요. 이어 그러고 간을 보는 거야. 이거는 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래. 난 부셔질까 봐. 네, 아이고, 예, 정피아노님 어서 오세요. 미연 조금 넣었어요. 예, 예, 조금. 조금 넣었어요. 다 하고 나서 깨소금 위에다 얹는데 깨소금. 이제 좀 있으면 다 돼. 이봐, 숨이 팍 쉬잖아. 예, 아이고, 예, 우유 조아님, 예, 어서 오세요. 내일이요, 내일은 아직 뭐 할지 모르겠어요. 예, 내일은. 미연 조금 넣었어요. 조금 넣어. 예. 맛있어, 조금. 네. 많은 물만 좀 아, 미리 창문 좀 열어놓으라고요. 저기. 미리 열어놔야겠다, 맞아. 연기 빠지게. 맛있겠다. 아, 마늘 넣는 거다, 이거. 나는 마늘. 간장, 예, 간장 넣었어요. 예, 넣었어. 아, 오늘도 좌우반전인가요? 계속 좌우반전되네, 이게. 아, 배고프시다고요? 예. 내일은 떡망 듣고 해달라고요. 내일을 내 떡망 듣고 떡하고 만두. 내가 사장. 읽었고. 간좀 봐. 다 됐나? 간. 다 됐나? 조금 덜 익으면 될것 같은데. 멸치하고 좀 먹어봐. 멸치.
멸치는 됐다. 됐어. 멸치는 괜찮아요. 됐어요. 조금만 더 볶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완전히 팍 죽으면 안 돼. 이거는 꺼내놓으면 숨이 죽어버려. 내일은 아직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팍 죽어버려. 꺼내 올려. 이게 다 됐어 지금. 아 이게 아 물엿 넣어야 되나 이거? 아 물엿 넣어요. 물엿 조금 들어가나요? 설탕 넣는. 쌀고추 멸치 다 이거 갈 때쯤 마지막에 넣으라고. 다 됐다 이거. 어 물엿 넣어 색깔 나라고. 이제 다 됐어 이거 잘 됐겠다 물엿 넣어. 깨소금은요? 깨소금. 깨소금으로. 깨소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깨는. 아 맛있게 됐다 이거 짜자. 응. 응. 됐다. 다 됐다. 다 됐어. 응. 맛있게 됐다. 이제 나는 그러면 이거 올 소고기 이거 올릴까? 소고기. 응.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고기거든요. 미역국 끓이려고 소고기를 미리 이제 좀 볶아야 돼요. 피면을 다 빼놨거든요 미리. 예. 아, 네, 떡방 듣고, 아, 집사람이 이제 내일 한다고 했다고요. 근데 일단은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를. 내리! 안 오면, 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내리는 오래 간만에, 저렇게 갈비지 말고. 내일은 원래 그 다른 걸 하기로 했었거든요. 예. 오늘 내일은 바람 안 불면은 밖에서 다른 거 한번 다른 음식 하기로 했어가지고, 예. 떡방두껍 또 다음에 꼭 해서 먹을게요. 예. 자, 소고기 달달하게 볶아달라고요. 예. 같이 또 볶는 거지. 자기야. 미역도 그렇게 볶는 거 아니야. 아, 목뒤가 좀 답답해 보인다고요? 예. 제가 목에 갑상선이 그 전에 있어갖고요. 목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예, 목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예, 저도 답답해도 참아요. 소고기요? 글쎄요, 이거 모르겠어요.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예, 마트에서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한 팩 포장된 거 사와가지고. 아, 아까 잘랐는데 덜 잘라졌나봐. 간장, 마늘, 아, 넣으라고요? 예. 아, 우리 또 저기 뭐야. 수연님이, 아, 또 갑상선 또 수술 전이시구나. 아,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는 약을요, 오랫동안 먹었어요. 그리고 목을 한시 따뜻하게 해줘요. 지금은 괜찮은데, 날씨가 조금 차면요, 목부터 칵 사버려요. 예, 정성희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목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목을. 뭐, 얇은, 이게, 목이 좀 춥고 그러면 얇은 스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티 입어도 얇은 스카프 같은 걸 이렇게 목에 이렇게 차고 그러면 목이 좀 좋거든요. 목 보호도 되고 목이 좀 따뜻하게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갑상선은요, 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으니까. 너무 날 거야. 봐봐. 응. 야, 이거 하늘바라기님 2,000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피드백에 할머니 그릇 좀 살살 놓으라던데 왜 집어 던지듯 시끄럽게 나요 하고. 아, 깜빡이면 그거 안 샀네. 그거 안 샀다. 내 두킨 있잖아. 그거 딱 깔아야 되겠다. 깜빡이면 그것도 안 샀네. 내일 비 오면은 떡방두국 해서 먹을게요. 예. 내일 비가 오면은.
이제 비가 안 오면은 이제 밖에서 이제 다른 것도 이제 해 먹을 거거든요. 예, 비가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됐다. 아, 사골 육수, 파는 거, 사골 육수 마트에서 파는 거. 아. 아, 떡방두국으로 끓여 먹으면 맛있다 그러네. 아. 아니요, 여기 날씨는 안 추워요. 더워요. 예. 이거 입어가지고요, 더워 죽겠어요, 목에. 그래도 찾는 거예요. 예. 갑상선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 날씨는 따뜻해요. 예. 뭐 자기야. 이제 그건 뭐야? 다시다. 조금 넣고 이제 다시다고? 간 보면 돼. 아, 어. 그 이런 데는 간장을 진간장 안 넣고 자기 국간장 있어. 국간장. 어. 국간장 넣는 거야. 그 마늘. 국간장 넣으면 더 맛있지. 아니. 조선간장. 넣어도 되고. 조선간장. 싸고. 네, 넘치지는 않아요. 예. 이제 간에. 마늘 넣고. 국간장 넣고. 자기야. 봐봐. 국간장. 국간장. 이게 조선 국간장. 국간장. 미용실이요. 나는 옛날 사람이라 다시다보다 미용실. 이렇게 갖고 끓여갖고. 아, 이게 또 작업반장이 됐네 또.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작업반장이 돼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잠깐만, 이렇게. 지금부터 반대가 됐나요? 됐다. 됐다. 간장 넣으니까 짭짤하게 좀 맛있다. 안 넣어야죠. 지금 하면, 한 면이 또 반대로 됐네요, 지금 또. 아, 됐나요? 아,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찍는 하면은 내가 이쪽에 가 있거든요. 예, 이쪽을 가게 보여가지고. 이게, 아, 이게 또 이게 보여지는 화면하고 반대가 되는구나, 이게. 아, 헷갈리네, 나도. 아, 지금은 맞구나. 와, 아, 누가 이거 보면은 잔치집, 그 뭐야, 음식 하는 것 같다고요. 너무 이렇게 서른스러워가지고. 들깨가루가 없어요, 예. 아, 국간장 아까 조금 넣었는데, 아, 짜지는 않아요. 예. 짜지는 않고, 지금, 이제 제가 먹을 때는 지금 간이 딱 맞거든요. 좀 약간 좀 짭짤한 게, 예. 너무 그렇게 짜지는 않고. 예, 밤에 먹어도, 예, 괜찮아요. 예. 됐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어, 미역국. 자기는 미역국 잘 끓여. 간이 봤지? 계란 있잖아. 하나 들어갔고요. 국물 조금 넣으면 맛봐요. 심심한 게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오유정님. 아이고, 또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매일 즐거움 힐링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뭉치 곰님 또 5천 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유,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 먹어볼까? 자기가 국물 이렇게 좀 떠갖고 간 봐봐. 국물 좀 내가 조금 넣어줄게. 한번 먹어봐봐. 그냥 먹어도 괜찮지, 국물은. 맛있다. 맛있네. 이거, 계란 장조림한 국물을, 간장 국물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제 대체 음식 하는 거. 이제 좀 먹고.
아, 오늘도 노래 이제 좀 이따가 부르려고요. 예. 맛있네. 괜찮지? 이건 맛있더라고, 그것도. 응. 깔 것도. 응. 어때? 맛있어요. 응. 이젠 잘하지? 응. 하는 게 아직 좀 서투러. 아이고, 이거 뭉치고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온 거 아니고 이거 직접 다 집에서 다 만든 거예요. 예. 네, 내가 다 했어요. 예. 이제 여러 번 해갖고 할 줄 알아요. 하는 게 조금 서툴어서 그래. 까리고추가 금방 바로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거든. 머리띠가 몇 개 있냐고요? 세 개요. 네, 한 세 개. 세 개. 네, 아이고 또 2,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계란이 진짜 잘 됐어 이거. 이 장조림에서 잘 됐거든. 계란 15개 했잖아. 15개 했냐? 16개인가 15개 하고 내가 2개 먹었어. 예, 네, 머리띠 시장에서 산 거예요. 예. 네. 시장 가가지고. 아, 뭐 먹냐고요? 오늘 그 계란 장조림하고 까리 멸치 까리 볶음하고 미역국하고 먹어요 그렇게. 예. 아, 폰 거치대가 있다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 폰 거치대 다이소 가서 산 거예요. 예. 다이소 가서 맞아요. 다이소 가서 2,000원에서 3,000원 주고 샀대요. 네, 아이고, 뭉치고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고. 아, 자기 너무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맛있지? 맛있네. 여리째 볶은 전 오늘 태고 잘 된 것 같은데. 아, 예, 진준이 밥 줬어요, 예.
머리띠요. 세 개인가 네 개 정도 있어요. 세 개. 세 개요. 예. 또 있고 밥도 또 있고 천천히 먹어. 밥도 또 갖다 줄게. 이건 나 국물이 맛있더라고 이게. 아이고 또 박영민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먹방 준비하기 힘드시지 않나요? 힘들지 않게 하세요. 즐겁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다마네기 또 먹어봐. 맛있어. 오 다마네기도 있네. 다마네기 넣고 빨간 고추 하나 넣고 고추 넣고 대파 넣고 다마네기 맛있어 먹어봐. 한번 먹어. 다음에 먹어볼까? 응. 한번. 다음에 되게 부드럽다. 내가 우리 조카가 준 거 그걸로 넣었어. 아이고 이재희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아 양파요. 어 다마네기 아니고 양파라고. 집밥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까리고추하고 계란장조림이나 뭐 계란말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먹으면 이게 뭐 최고죠 뭐. 그죠? 집밥 이러면 집밥 최고죠 뭐. 오늘 후식은 그냥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조그만 거 하나 사왔어요. 예. 그냥 팥빙수 하나 하고 그래 사왔거든요. 밥 더 가져올까? 응? 밥 좀 더 가져올까? 이거 해서 먹어. 조금만 더 가져올까? 조금만 더 가져올까? 네. 안 돼? 저기 미역국 이거 국물 해서 먹어. 미역국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미역국 갖다 줘? 아니면 뭘 더 갖다 줄까? 조금 있어야 되는 조금만 갖다 줘. 소고기 연해. 소고기 엄청 연한데. 아, 까리고추 볶은 걸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요. 맨 처음에요. 후라이팬에요. 약간 마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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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고추 멸치 멸치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볶다가 약간 조금 그러다가 이제 기름 둘러갖고요 까리고추 하고 넣고 이제 간장 넣고요 설탕 좀 넣고 그 나중에 다 해갖고 그 올리 그 뭐야 올리고당 물엿 예 어, 그거 좀 넣고요 물엿 조금 넣고 아 어, 다음에 이제 계란말이 또 해달라고요 아 예 아, 장조림 산 건 아니고 만든 거예요. 예. 어젯밤에요. 계란 15개인가 16개 삶아갖고요. 어젯밤에 늦게 미리 해놨었어요. 제가. 아. 아, 초대바위하고 출렁다리 다녀오셨구나. 아. 거기 되게 좋죠. 예, 거기 올라가면 초토배 올라가면은 전망이 되게 아름다워요. 멋있고 아, 바다 배경이 딱 보이는 게 바닷가가 출렁다리도 갔다 오셨구나. 난 아침에 간장이 연하게 했잖아. 그리고 국삼아 밥자랑 간장 삼아 해서 밥 먹었어. 아, 젓갈은 솔직히 내가 음식은 다 먹는데 한 가지 못 먹는 게 젓갈을 못 먹어요. 예. 젓갈은 오징어 젓갈밖에 못 먹어요. 네, 속절은 가까워요. 예. 자기 그 계란 먹어. 난 그만 먹어. 계란 여기 있어. 자기 먹어. 계란 여기 있다고. 계란 있어. 난 가만히 있어. 우리 조카 준 거 있잖아. 이게 아주 좋아.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늘 있잖아요. 내리 마늘 사갖고 마늘 좀 조림 좀 해. 어, 마늘. 달콤 달콤하게. 마늘도 그 간장 넣고 하는 거잖아. 예, 이것 좀 이렇게. 해. 그지. 예. 시소만 안 넣었다 뿐이지. 그거는 시소 좀 넣고. 시켜 놓고. 예. 이거는 매직당은 나도 이거야. 맞아, 그럼 금방 못 먹어요. 좀 며칠 있어야 돼, 맞아. 응. 일주일이나 뭐 이렇게. 내일 좀 만들려고. 김
아, 부각이요. 김부각. 예, 부각, 예, 부각. 아, 예, 예, 예. 예, 다음에 부각도 한번 먹을게요. 아, 맛있다. 다시마 부각인가? 김부각? 아, 내가 잘 먹는 거. 응, 자기 잘 먹는 거. 잘 먹었다. 예, 부각 맛있어요. 맞아요. 예. 요즘 부각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다시마 그 티각도 있고 그 뭐지 명태 그, 거, 그 항태 껍질 있잖아요. 항태 껍질로 또 부각 막는 것도 있더라고. 기름 튀겨가지고 그런 거 와, 엄청 바삭할 거예요. 다시마 티각은 많이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예. 좀 짭짤한 게 맛있더라고요. 아니요, 장조림 직접 이거 만든 거예요. 예. 어제 어, 부각 밤에... 맛있어요. 어제 밤에 다 만들었어요. 이거 장조림. 국물 따면 그렇게 안 짜니까 먹으면 못 따나. 후식은 아이스크림. 후식은 아, 오늘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왔거든요. 그 팥빙수 조그만 거 하고 아이스크림 퍼먹는 거 조그만 거 하나 사왔어요. 아, 많이 시켜 드시는구나. 아이고, 또 룰루랄라님 또 1,1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죠.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예. 아니요. 팥빙수 우유 안 부어 먹고 그냥 아이스크림 팔잖아요. 그냥 그 그냥 바로 비벼서 먹으면 되더라고요. 예. 팥하고 들어 있어 가지고 그냥 비벼 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비벼 가지고 그냥 바로 먹으면 돼요. 우유 안 넣고. 예.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해야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